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입니다. 데디 몽키. 자,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우리 중상급자, 실력이 좀 늘지 않는 중상급자들에 대한 뭐 문제이기도 하고요. 우리 테린이들이 가야 될 방향,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칠 것인가. 이제 우리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이 우리 수준별로 나눴을 때 테린이 뭐 초보, 그 다음에 뭐 하수, 뭐 중수, 뭐 고수가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느 일정선에 머물러서 시간을 많이 허송세월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면 굉장히 좀 좋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좋은 운동신경, 그 다음에 노력 중요하죠. 하지만 우리 테니스도 스포츠도 우리 이 수학적인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수학적인 센스를 우리가 뭐 잔머리라고도 하고 센스라고도 표현을 하죠, 그죠? 예. 자, 그럼 테니스를 우리가 잘 치려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산 능력을 길러야 되죠. 연산. 자, 우리가 공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받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. 아,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? 자,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공을 치는 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죠. 자, 여러분들이 이 연산 능력,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려면 내가 치는 곳에 반대를 치면 돼요. 반대가 쉽게 보면 생각하면 이거죠, 그죠? 왼쪽 짧게 쳤으면 다시 그 다음 공은 이제 오른쪽 짧게가 이제 반대이지 않겠습니까, 그죠? 자, 여기서 이제 더 먼 곳을 이제 내가 치려면 이제 오른쪽 짧게를 쳤으면 그 다음 넘어오면 왼쪽 길게를 치는 곳이 코트에서 가장 멀리 치는 거죠. 앞에와 대각선 길게. 자, 내가 상대방을 왼쪽 앞쪽 모서리로 끌고 왔으면 그 다음에 제가 쳐야 될 곳이 어딜까요? 가장 좋은 곳, 상대방이 받기 가장 힘든 곳, 여기 이에선 당연히 반대 방향의 모서리겠죠. 이게 여러분들이 연산 능력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. 내가 여기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이 공을 받으면 나는 반대로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준비가 빠른 거죠.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쳐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죠. 그냥 우리가 공을 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준비 그냥 그때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 공을 친다는 게 아니죠. 그렇게 되면 연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죠.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갖다 대기 바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고, 예, 당황을 하는 것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. 내가 치는 곳에 반대, 내가 보낸 곳에 반대를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이 1단계.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테니스를 한번 쳐보십시오. 그러면 내가 쳐야 할 곳,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반대가 모서리가 어려우시면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게 짧게, 그 다음에 길게가 되겠죠. 높고 길게. 자, 근데 우리 중상급자 테니스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항상 늘 똑같은 곳에서 공을 치는 게 문제예요. 항상 똑같은 방식, 똑같은 패턴.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. 시합을 나가거나 우리 모르는 사람과 게임했을 때 서브 게임 한 게임이 딱 돌고 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. 그 사람이 좋아하는 코스 패턴, 포핸드를 잘 치나 백핸드를 잘 치나, 아, 이 사람은 여기로 이 포핸드는 항상 이쪽으로 오더라,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. 항상 그런 패턴을 늘 상대방이 나를 예측 가능하게 두면 안 되겠죠. 실력이 매여 있는 분들이 항상 늘 내가 좋아하는 코스 선호하는 곳, 물론 그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발리 오면 무조건 길게, 예, 무조건 길게. 여러분들 길게 쳤으면 짧게 치고 짧게 쳤으면 길게 치고 이런 것들이 연산의 첫 번째죠. 생각을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쳤던 곳에 반대를 치겠다고 계속 한번 생각하고 한번 쳐보십시오. 그러면 미리 내가 쳐야 될 곳 거기를 생각하게 되겠죠.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조금 그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는, 또 테니스상에서 내가 플레이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